네, 안녕하셨습니까?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단군인의 최대 비극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되는 1925년 을축년에 있었던 을축 대홍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해의 홍수는 7월 9일부터 9월 6일 사이에 총 4회 홍수가 있었는데, 이 2차 때 9일간 내린 요 비만 해도 현재 753mm로 아직까지 그 기록이 깨지지 않았을 정도로 엄청난 집중 호우였다는 것이죠. 바로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 한강변에 제방이 제대로 쌓여 있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저지대들은 전부 침수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촌동이나 뚝섬, 송파, 잠실, 신천, 풍납동 등 지역들이 대부분 사라지다시피 했고, 또 용산, 마포, 양화진과 같이 한강변의 저지대들은 다 이렇게 물에 잠겨 버리게 되었고요. 이 거의 남대문 앞까지 물에 차 오르게 되었고, 청계천 하수가 우물에 흘러들면서 결국 이렇게 물난리가 났는데도 정작 마실 일이 물이 없는, 그래서 이중의 물난리를 겪었던 때가 바로 이 을축 대홍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당시 한강의 최고 수위가 뚝섬에서 13.59m, 한강 인도교가 11.66m로 측정이 되어서 오늘날의 이 한강 수방 대책에 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이때의 수위가 되겠습니다. 당시의 피해 상황들을 엿보게 해주는 자료 사진들을 보게 되면, 자, 지금 바로 이 한강 철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가 다 침수가 되면서 이 한강 철교 위에 이 철로들이 다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용산 일대, 지금의 그 신용산 일대에는 다 이렇게 침수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. 특히 지금 사진들이 주로 일본인들이 일본인 마을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다 보다 보니까, 기록되다 보니까, 자, 용산 일대 사진들이 많이 남아있는데, 당시 이 지역은 소위 그 용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못도마치라고 해서 일본인들의 거주 지역들과 또이 철도 관계되는 분들의 이 관사들이 이 용산 일대에 많았었는데, 이때가 아주 최대의 피해를 입은 것이죠.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이 철로 주변으로 저지대들은 다 이렇게 침수가 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일본식 가옥들 형태. 그래서 이런 당시의 관사 지역들이 이렇게 침수되었고 뒤수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경성의 대홍수 이 사진 속에 요 X표 해놓은 요 자리를 의 위치가 요 위치가 거기 지금 사진 설명을 보게 되면, 당시에 용산 와사 제조소,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스 충전소 같은, 그래서 지금 그이 자리가 남아 있는데요, 거의 삼각지 쪽에 가까운 쪽까지 다 이렇게 물에 잠겼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내로 이렇게 배를 타고 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고요. 자, 요게 지금 용산 우체국 건물을 배경으로 되어 있고, 여기까지 이렇게 배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 한강 제방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한강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남대문 가까이까지 다 침수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보시면 요 지역이 지금 철도공장이라고 하는데, 지금
용산 전자상가 그 주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이 주변 지역들이 다 이렇게 침수가 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침수가 됐던 곳들을 다시 뚝방을 쌓고 복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되겠네요. 자, 그 시내에도 이렇게 하수로 이 물들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면서 도로 자체가 다 이렇게 침수되어서 그 도로 위로 물에 잠긴 도로 위로 사람들이 걷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, 지금과는 좀 형태가 다르긴 합니다만, 이 전봇대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서울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아주 물이 이렇게 깊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뗏목 같은 걸 만들어서 넘나들어야 될 상황이 됐다는 걸볼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바지가랑이나 전부 걷어 올리고 이렇게 도로 위를 걷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. 자, 이런 피해가 이 을죽대홍수 당시에도 지금의 이 강동구 일대에도 큰 피해를 줬는데, 아차산에서 내려다본 이 풍납토성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되겠는데요. 자, 이게 이제 지금의 이 풍납토성 일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. 자, 을죽대홍수 이전에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강변에 있었던 것이 이곳에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결국 이 당시에 풍납토성들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. 그래서 오늘날 이곳 자체가 한성백제의 도읍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 또한 이 을죽대홍수가 계기가 되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이를 어차피 기념할 만한 하나의 표지 속으로 지금 송파에는 을죽대홍수 기념이라고 하는 碑가 세워졌을 정도로 정말 잊지 못할 20세기의 대참사가 바로 이 1925년 대홍수가 되겠습니다. 당시에 그래서 이런 하수도가 불량해가지고 수해를 더욱 부추겼다 라고 하는 여론들이 커나가면서 이 시기에 하수 정비, 서울의 하수도 정비와 관련되는 이런 민원들이 쏟아지는 계기가 되었고요. 한편으로 이 도로와 하수도 공사를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신도시 계획법 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 발표되게 된 것도 바로 이 을죽대홍수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날 우리 서울에 이 하수 또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역사가 을죽대홍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도 볼수 있겠네요. 이와 더불어 이 청계천 준설을 공사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벌어지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 을죽대홍수와 관련이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때는 뭐 이것을 지하철화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까지 구상되었을 정도로 이 청계천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도 이때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당시의 상황을 그려낸 글로서는 수주 변형로의 명정 40년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을축년 표류기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으니 이 당시에 그 내용을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글을 보게 되면 말 아니하여도 기억하는 분은 기억하려니와 비라 하기로니 그때의 것 같은 줄기차고 기승스러운 비는 드물었을 것이다. 기십일을 연이어 주야에 별 없이 온다든지 나리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하늘이 뒤집힌 듯 그냥 퍼붓는 것이었다. 사람마다 계벽을 생각하고 노아의 홍수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. 각 교통은 두절 상태로 그야말로 물난리는 도처에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의 표류기를 통해서 당시의 을죽대홍수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
울죽 대홍수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.